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년 4월 20일부터 26일까지의 주간 운세 지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처음 부분에만 말씀을 드릴게요. 띠가 아니라 자신이 태어난 날짜가 일주라고 하는 기둥인데요. 여기서 나를 뜻하는 글자가 일간, 바로 위에 있는 글자입니다. 여기에는 10가지의 글자가 있습니다. 갑, 을, 병, 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가지 천간 글자를 말합니다. 자, 그럼 언제나 그렇듯이 갑목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우선 처음에 현재 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월 4일부터 양력으로 경진월이라고 하는 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현재 경자년 경진월의 운세를 주간별로 쪼개어서 매주 주말마다 미리 한 주중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계산을 해서 방송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 이번에 방송해드리는 부분에는 4월 20일 전부터 무토가 영향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경진월은 을계무의 순서대로 9일, 3일, 18일 순으로 30일이 쪼개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혹 음력으로 된 윤달 그 개념을 여쭤보시는 분들도 댓글에서 제가 뵀는데요. 음력이 아니라 양력 기준으로 보시면 명확하게 구분이 가실 겁니다. 자, 지장간에서는 무토가 다음 달인 5월 5일까지 영향을 미칠 텐데 우선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갑목부터 보여드릴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다가 제가 조그맣게 적어드릴게요. 자, 이걸 보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우선 20일은 개사일입니다. 정인이 들어왔고 그리고 사와 이 부분은 환경지로는 병지 환경이 됩니다. 우선은 월요일은 정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병지에 놓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증명서라던가 계약서 혹은 기증하는 서류 또는 어떤 매매 관련된 서류를 다루게 될 수 있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그런 서류를 다룰 일 없는 분들도 이런 서류를 듣게 되거나 팩스로 받게 되거나 우편으로 받게 되거나 다루시고 발송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화요일은 어떤 날일까요? 이날은 갑오일입니다. 비견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갑목 일간 분들께서 사지에 놓입니다. 주변의 동업자라든가 가까운 사람들이 생계의 타격을 받게 되는 하루가 됩니다. 이날 생계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앞에 월요일은 증명서에 관련된 주로 문서에 관련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수요일은 어떤 하루가 될까요? 이날은 겁재가 들어왔습니다. 을미일이고요. 그리고 환경지로는 이 미일이 이제 맛이 들었다, 익었다 라고 볼 수 있어서 이날은 인묘의 환경이 됩니다. 동업자분들이라던가 같이 일하는 상사나 동료들의 상황이 굉장히 지연될 수가 있고 이동에 대한 발이 묶일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 분들, 그러니까 함께 일하는 분들과 동업자 포함해서 이분들의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목요일은 병신일입니다. 이날은 식신이 들어온 하루이고 환경지로는 절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생계나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사업을 접고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회사를 다니고 계시던 직장인분들은 실직을 경험할 수도 있는 날입니다. 이제 금요일 정유일입니다. 우선 천간으로는 상관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지로는 태지에 놓이게 됩니다. 사업이라던가 장사에서 추진되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미비의 지수가 있고 또 답을 기다리는 일들은 아직도 기다림의 연속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거래처나 사람들에게 내가 스스로 일 처리를 하려 하지 않고 의존하려고 할 수 있는 날입니다. 이제 토요일과 일요일 보겠습니다. 토요일은 무술일입니다. 이날은 천간으로는 편재가 들어왔고요. 환경지로는 양지에 놓이게 됩니다. 금전운과 또 활동성이 굉장히 왕성해지는 날이 되겠습니다. 주말이라서 장거리 이동도 가능하시고요. 또 약간 느슨해진 금전의 운 때문에 쇼핑으로 이 하루가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일요일입니다. 기해일입니다. 정재가 천간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지로는 장생지 환경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아직 짝을 찾지 못하신 미혼 남녀분들은 연애운이 상승합니다. 그리고 선물을 받게 되신다거나 데이트를 하게 되신다거나 사람들과 교류를 하시고 연락이 굉장히 활발해지는 날이 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갑목분들은 크게 나쁜 운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 한주 정도는 기대를 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제가 영향을 미치는 글자가 무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재성을 뜻하는 글자라서 굉장히 바빠지겠다라는 흐름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기다리셨던 을목일간 분들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을목분들입니다. 제가 댓글에 타임라인을 달아둘 테니까 그 타임라인 숫자를 찍으시면 본인이 원하시는 일간 설명으로 바로 영상이 건너뛰기 되어집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제 을목분들입니다. 자, 간단하게 그려놓은 이 표를 보고 따라오시면 되고요. 우선 개사일이 월요일부터 들어오죠. 천간으로는 편인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지로는 목욕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문서에, 내가 다루고 있는 문서에 어떤 감추어진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아니면 윗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될수 있습니다. 배신감이 들수 있어요, 이날은. 그럼 화요일은 어떨까요? 화요일은 갑오일입니다.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지로는 장생지 환경에 놓입니다. 이날은 동업자라던가 또 새로 들어오는 경쟁자가 있어서 새롭게 이분들과 경쟁을 하게 되는, 즉, 동업자나 경쟁자가 새롭게 합류하게 되는 날입니다. 긴장할 수 있습니다. 자, 수요일은 어떨까요? 이날은 을미일입니다. 비견이 들어온 날이고 환경지로는 양지 환경에 놓입니다. 주변에서 도와주려고 하는 움직임이 굉장히 강해지는 하루가 됩니다. 즉, 도움이 들어온다는 거죠. 도와주려고 하고 누구를요? 본인을 도와주려고 하고 금전적인 도움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제 목요일입니다. 병신일이죠. 이날은 상관이 천간으로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을목일간 분들께, 그렇죠. 태지에 놓입니다. 태지 환경에 놓입니다. 사업에서 불확실한 어떤 언급과 대화만 오고 간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뜬구름 잡는 대화만 오고 갈수 있고, 뭔가 결정되어지는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뭐가 되겠지. 뭐, 다음 주쯤에, 다음 달 정도에, 그러니까 두리뭉실한 대화만 오고 갈수 있겠습니다. 아직 실행에 옮길 만한 확실한 희망은 보이지 않는 하루입니다. 이날은 희망만 있고요. 자, 금요일입니다. 정요일입니다. 이날 천간에는 식신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절지 환경에 놓입니다. 직장을 떠나거나, 아니면 사업을 정리하게 되는 날입니다.
기존 조직이나 커뮤니티를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제 주말 토요일입니다. 무술일에는 일단 천간에 정재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지로는 임묘지 환경에 놓입니다. 금전적인 지출들이 취소가 되어서 금액을 환불을 받게 되거나 취소 처리, 환불 처리, 반품 처리를 받게 되는 하루이고요. 잊고 있었던 미수금이 회수되기도 합니다. 이제 일요일 기해일을 보겠습니다. 현재가 천간으로 들어왔고요. 환경지로는 사지 환경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현금이 마릅니다. 부인이나 아버지의 건강을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을목일간분들의 약속이 또한 취소가 될수 있는 하루입니다. 자, 이 정도로 살펴보고요. 이제 세 번째 병화를 보겠습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 또 표를 적어 놓겠습니다. 월요일부터 보시면 개사일이에요. 천간으로는 정관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걸록지 환경에 놓입니다. 아주 왕성하게 일하고 능숙하게 일처리를 해내서 주변의 평가가 올라갑니다. 좋은 날입니다. 그럼 화요일은 갑오일인데요. 이날은 천간으로는 편인이 들어왔고, 그리고 환경지로는 제왕지 환경에 놓입니다. 미루어 놨었던 계약이라던가 매매권이 드디어 성사가 됩니다. 균일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일을 추진하게 되는 하루입니다. 이제 수요일입니다. 이날은 을미일, 천간으로는 정인이 들어왔고요. 환경지로는 쇠지에 놓이게 됩니다. 보험 계약을 맺게 된다거나 보상금 처리를 받게 될수 있습니다. 미래를 대비해서 법무 처리 등을 할수 있는 날이 되겠습니다. 법무사를 찾아가는 것도 이날에 해당이 됩니다. 23일 목요일은 병신일인데, 이날은 비견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병지 환경에 놓입니다. 형제라던가 자매, 친구, 지인들 사이에 사이가 굉장히 서먹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섭섭함을 느끼게 될수 있습니다. 이 섭섭함이라는 것은 본인이 이 주변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했는데 돌아오는 것이 없었다라는 그 느낌입니다. 이제 정요일 금요일입니다. 이날은 천간으로는 겁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사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가까운 분의 장례식에 참석할 수도 있어요. 모두가 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일부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주변 분들의 신변과 안부를 챙기는 것이 좋은 날입니다. 이제 주말을 살펴보겠습니다. 토요일, 무술일입니다. 식신이 천간으로 들어왔고, 환경지는 술일이라서 임묘지에 놓입니다. 자식의 상황이 정체가 되고 좋지 않아요. 예, 자식이 있는 분들, 자제분들이 계신 분들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사업의 진행 사항도 굉장히 정체되고 저조해질 수 있는 하루입니다. 이제 일요일 기해일을 보겠습니다. 천간으로는 상관이 들어왔고, 그리고 환경지로는 해일이라 절지 환경에 놓입니다. 폐업 수순을 일요일에 밟게 되거나, 결정을 하시거나, 또는 갑작스러운 어떤 실직 통보를 이날 받을 수 있습니다. 주말에도 근무하시고 평일에 쉬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실직 통보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조금 계실 것 같아요. 이번 주에. 그리고 또 자식의 앞날, 진로가 갑자기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병화분들은 이 정도로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정화입니다. 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표를 보고 따라오시면 되고요. 자, 월요일부터 살펴보시면 정화분들은 천간으로는 편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 제왕지 환경에 놓입니다. 직장에서 굉장히 일방적이고 부당한 처우를 이날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납득하기 어려운 희생을 강요당할 수 있어요. 조직에서 그렇게 대처를 어떻게 하실지를 고민을 할수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화요일은 갑오일인데요. 이날 정인이 들어왔고 천간으로는 환경지로는 걸록지 환경에 이 정화분들께서 놓이게 됩니다. 매매라던가 거래라던가 또 계약이라던가 학업 성취 등 갈목할 만한 성취가 일어나요. 화요일은 좋은 날이 되겠네요.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성취할 수 있습니다. 월요일이 조금 고비겠고 화요일은 좋습니다.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일처리를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수요일은 어떨까요? 을미일인데 이날은 천간으로는 편인이 들어왔고 또 이날은 또 미일이라 관대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일 마무리가 불안해서 이 수요일에는 실수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힘든 과정에 비해서 결과값이 좋지가 않아 오히려 이제 좋지 않은 평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수이지만 어머니와 이별할 수 있는 일도 겪을 수 있는 하루예요. 그리고 목요일입니다. 병신일인데 천간으로는 겁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목욕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이날은 가까운 사람이 결혼을 하거나 독립할 수 있는 날입니다. 주변에서 연애가 이루어져서 아, 누가 누가 사귄대 이런 소식을 듣게 되거나 또잘 되었다는 말을 듣게 돼서 외로워지거나 쓸쓸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금요일 정유일입니다. 천간으로는 비견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장생지 환경에 놓입니다. 친구나 연인이 생길 수 있어요. 또 약속이 넘쳐나서 행복해집니다. 이제 토요일입니다. 무술일. 천간으로는 상관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지로는 양지 환경에 놓입니다. 활동성이 굉장히 왕성해지는 날입니다. 뭔가 본인이 스스로 배우러 가시거나 스스로 원해서 활동적인 역할을 해내길 원하게 되어서 적극적으로 커뮤니티 활동을 하신다거나 어떤 오프라인 모임을 기획해서 움직이게 되시는 하루입니다. 이제 일요일입니다. 기해일. 천간으로는 식신이 들어왔고 그리고 환경지로는 태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요. 이날은 정화분들께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사실 없어요. 스스로 뭔가 움직이려고 하고 내가 다할수 있는 것처럼 사방팔방 움직이신다고 하더라도 팔방미인일자 할지라도 모든 활동에서 그냥 내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푹 쉬시는 것이 좋고요. 또 이날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누군가를 도우려 하시면 안 돼요. 어떤 일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관조하는, 관망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제 토일간으로 넘어갈게요. 무토입니다. 월요일 계사일은요, 천간에 정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걸록지 환경에 놓입니다. 금전운이 굉장히 왕성해지고 또 이동운도 활발해지고요. 사업이나 회사 일에서 굉장히 유리합니다. 화요일은 어떨까요? 이날은 편관이 천간으로 들어왔고 그리고 환경지로는 제왕지 환경에 놓이는데요.
굉장히 왕성한 업무 추진이 이루어집니다.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 조심하시는 것이 좋지만, 그래도 너무 겁먹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본인에게 힘이 그만큼 실리는 날이기 때문에 힘 조절만 잘하시면 됩니다. 이제 수요일 을미일 보겠습니다. 천간으로는 정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쇠지 환경에 놓입니다. 조직과 커뮤니티의 지원, 그리고 배경에 대해서 도움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날 어떤 실수를 해도 수습을 받게 돼요. 다른 분들이 도와주신다는 의미죠. 이제 23일입니다. 이날은 병신일인데, 천간으로는 편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병지 환경에 놓입니다. 기증이나 기부를 하게 될수 있고요. 그리고 윗분이, 윗사람이 건강 문제로 자리를 비울 수 있습니다. 이제 금요일 정률 보겠습니다. 천간으로는 정인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지로는 사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거래라던가 일 처리가 취소가 될수 있어요. 실적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배신을 당할 수 있고, 또 누명을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25일 무술일 보겠습니다. 무술일. 비견이 들어왔고요, 천간으로. 환경지로는 인묘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동업자라던가 주변 사람들 상황이 정체가 될수 있고, 진행 상황 등을 무작정 멈춰야 할수 있기 때문에 이날은 좀 답답해질 수 있는 날입니다. 이제 기해일 보겠습니다. 천간으로는 겁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절지 환경에 놓입니다. 이날 가까운 사람들과 헤어질 수 있어요. 특히 절교, 단교. 그러니까 절교라든가 단교하게 될 만한 좋지 않은 싸움이라든가 말다툼,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일방적인 연락 차단 같은 것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카카오톡 차단이 될수 있어요. 본인이 상대방에게 될 수도 있고, 내가 상대방을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양쪽 중 어느 한쪽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는 날입니다. 이제 기토로 넘어갈게요. 계사일 월요일부터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4월 20일에 천간으로는 편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제왕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요. 이날 기토분들은 굉장히 과감하게 투자를 할수 있어요. 평상시에 사고 싶었던 물건들을 쇼핑을 하시고 주문을 하시게 될 겁니다. 또 미래를 위해서 과감하게 자기가 사고 싶었던 분야에 돈을 쓰게 되는 하루입니다. 이제 갑오일 보겠습니다. 화요일인데요. 천간으로는 정관이 들어왔고, 또 환경지로는 걸록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기토 본인분들의 업무, 또 사업적인 영역에서 굉장히 괄목적으로 잘 풀리게 되는 날입니다. 원활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수요일 보겠습니다. 을미일이죠. 천간으로는 편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관대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기토일간 분들은 이날 직장인분이나 사업가분들은 주변에서 시비수라던가 또 대리분이 들어와요. 발생할 수 있으니까 특히 언행에 신중하셔야 하는 하루입니다. 예, 언행에 특히 신중하셔야 되고, 또 본인을 시험하기 위한 인연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송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송사는 법적인 다툼을 하는 거고요. 잘 대응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목요일 보겠습니다. 병신일인데 이날은 정인이 천간으로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목욕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윗사람이 선이든 고의적이든
거짓말을 하게 될수 있어요. 윗사람이. 그래서 본인이 억울한 상황을 당할 수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잘못되면 누명이 될 수도 있죠. 또 섣부른 계약은 웬만하면 이날 하지 마시고 훗날로 미루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고비가 이날이네요. 이제 금요일 정률입니다. 편인이 천간으로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장생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인수인계를 이날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일거리 폭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새로운 학업이나 일을 찾게 될수 있는 날입니다. 토요일 무술을 보겠습니다. 천간으로는 겁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양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요. 처음 만나는 인연들에게 큰 도움을 받게 되거나 정신적인 위안을 받게 되시는 하루입니다. 그리고 기해일 일요일입니다. 이날은 천간으로 비견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태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주변에서 이세 소식, 임신 소식을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간단한 일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이 기토일간 분들에게 물어보려고 하거나 대가 없이 일처리 맡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아닌 사람들은 끊어내셔야 합니다. 이번 주에.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일간 넘어갈게요. 경금입니다. 자, 월요일 계사일부터 볼게요. 천간으로는 월요일날 상관이 들어왔고, 그리고 환경지로는 장생지 환경에 놓입니다. 오랫동안 실직 상태였던 경금분들은요, 이날 직장을 구하시게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일, 즉, 취업을 하시게 될수 있습니다. 화요일은 갑오일인데, 천간으로는 편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목욕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경금 본인들의 상황보다 굉장히 무리하게 과소비할 수 있어요, 이날. 금전이 마를 수 있다는 거죠. 현명한 소비 계획이 이날 필요하고, 당장 필요한 것인지 사기 전에 반드시 따져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수요일입니다. 을미일인데, 천간으로는 정재가 들어왔고요. 환경지로는 관대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지갑을 분실하게 될수 있고, 송금을 하실 때 이중 송금을 하시거나, 아니면 엉뚱한 곳으로 송금을 잘못해서 송금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 때문에 큰 낭패를 겪으실 수 있으니까, 수요일에는 가급적 신중하셔야 합니다. 특히. 이제 목요일 보겠습니다. 병신일인데, 천간으로는 편관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지로는 걸록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경금분들은, 이날 목요일에 능숙하게 일처리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조직에서 굉장히 평가도 우수한 평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금요일 보겠습니다. 정유일입니다. 정관이 천관으로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지로는 재왕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회사나 사업장에서 결과만을 내기 위해서 또 무리한 일정을 소화하시게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의도치 않게 본인이 악역을 맡아서 회사에서 그 악역을 해야 할수 있습니다. 이제 토요일 무술일. 천간으로는 편인이 들어왔고요. 환경지로는 쇠지 환경에 놓입니다. 유리한 거래를 하게 될수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의 든든한 도움을 받게 될수 있습니다. 이제 기해일입니다. 일요일. 천간으로는 정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병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보호자가 병원에 가야 할 일이 생길 수 있고요. 혹은 보호자분께서 봉사활동을 하러 갈 수도 있습니다. 이 보호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수도 있고, 즉, 나의 조부모님, 아니면 나의 아버지, 어머니.
혹은 내 언니 오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경금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신금으로 넘어갈게요. 월요일 개살입니다. 천간으로는 식신이 들어왔고요. 환경지로는 사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이날 생계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를 키우고 계신 분들, 아이가 조금 장성한 경우, 자식의 사업이라던가 학업 상황이 좋지 않아서 본인이 시름이 깊어지고 생각이 많아지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이제 화요일 갑오일입니다. 천간으로 정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병지 환경에 놓입니다. 금전 문제에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인 상황도 별로 좋지 않은데, 다른 사람을 도울 수밖에 없는 최악의 하루가 될수 있어요. 자, 수요일 보겠습니다. 을미일인데요. 천간으로는 편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쇠지 환경에 놓입니다. 위의 상사나 연장자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든든한 도움을 받게 되시거나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위기를 넘길 수 있습니다. 이제 23일 목요일 병신일인데요. 천간으로는 정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제왕지 환경에 놓입니다. 무리하게 오늘 일을 추진을 할수 있어요. 목요일에는 좀 무리하시게 될 겁니다. 네, 이날 건강 조심하시고요. 과로하지 마시고요. 이제 금요일 정유일 보겠습니다. 천간으로는 편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걸록지 환경에 놓이는데요. 이날 신금분들은 조직에서 중요한 포지션을 맡을 수 있어요. 중요한 포지션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게 될 거라는 뜻입니다. 신금분들이 중심이 될 거라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이제 토요일 보겠습니다. 천간으로는 정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관대지 환경에 놓입니다. 욕심과 의욕이 넘쳐서 주변인들과 사소한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의욕이 너무 넘친다는 거죠. 그래서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해일은 어떨까요? 천간으로는 편인이 들어왔고, 또 환경지로는 목욕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요. 실상 이날은 바쁘게 이동만 하시고, 실속은 떨어집니다. 그리고 위에 계신 어른들, 윗어른들의 일로 상갓집에 갈 수도 있어요. 신금분들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임수 보겠습니다. 자, 월요일 개사일입니다. 우선 천간으로는 겁재가 들어왔고요. 환경지로는 절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이날은 주변인들과 이별할 수 있는 이별운이 들어와 있어요. 주변 분들과 헤어지게 될 것이고 인연이 바뀝니다. 회사를 바꾸는 분도 계실 거고요. 굳이 회사가 아니더라도 이 운세를 보는 분들이 학생이라면 학교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환경이 크게 바뀐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갑오일 화요일입니다. 천간으로는 식신이 들어왔고요. 환경지로는 태지 환경에 놓입니다. 업무 영역에서 굉장히 게을러질 수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아이디어가 매우 떨어집니다. 일이 잘안될 거예요. 수요일입니다. 천간으로 상관이 들어왔고요. 환경지로는 양지 환경에 놓입니다. 네, 그래서 임수분들은 불확실했던 일들이 이날 확실하게 매듭이 지어집니다.
이제 목요일입니다. 천간으로는 편재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환경지로는 장생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요. 아직 미혼인 분들, 남녀 미혼 분들은 연애운이 강해지는 날입니다. 금전운도 굉장히 활발해지고요. 그리고 긍정적인 이동운도 강해집니다. 이제 정요일 금요일입니다. 천간으로는 정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목욕지에 놓입니다. 남자분들은 상대편 여자분들이 한눈을 팔게 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어요. 알게 되시거나 이미 결혼하셨거나 결혼을 거의 약속하는 단계 이런 분들은 상대편 이성이 바람을 핀다는 현장을 목격할 수도 있어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금전운이 굉장히 바닥이 날수 있기 때문에 금전이 바닥날 수 있는 현금이 바닥날 수 있는 하루입니다. 이제 25일입니다. 천간으로는 무술일이라서 편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관대지 환경에 놓입니다. 이날은 말다툼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양보와 타협이 굉장히 절실합니다. 임수분들은 지금 주말을 향해 갈수록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것들이 많아요. 이제 기일 보겠습니다. 일요일인데 천간으로는 정관이 들어와 있고 환경지로는 걸록지 환경에 놓입니다. 오늘 남편이 그리고 또내 아이들이 각자의 소임대로 굉장히 아무 말썽 없이 하루를 보낼 수 있는 날이에요. 이제 신기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방해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각자의 포지션대로 다 제각각 몫을 잘 처리하게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일요일은 임수분들을 아무도 건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임수분들이 굉장히 예민해져 있어도 주말을 잘 넘길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개수를 보겠습니다. 개수입니다. 자, 월요일 개사일은 천간에 비견이 들어왔죠. 그리고 환경지로는 태지 환경에 놓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전부 개수분들께 의지하려고만 해요. 아주 간단한 거, 간단한 것도 본인이 하지 않고 대가 없이 맡기려고만 하고 직접 고객센터에 문의할 수 있는 것도 개수분들 바쁜데 귀찮게 합니다. 갑오일 화요일 보겠습니다. 천간으로는 상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절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개수분들은 자식과 잠시 헤어져야 한다거나 떨어져야 하셔야 되는 날이에요. 또 미혼인 분들은 일을 정리하시고 새로운 일을 준비하시게 될 겁니다. 이제 을미일 수요일 보겠습니다. 천간으로는 식신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임묘 환경에 놓이는데요. 자식을 키우시고 계신 분들은 자식의 상황이나 학업, 사업, 발전이 멈춥니다. 또 속이 좋지 않아서 종일 체할 수 있어요. 소화가 잘안 되는 부분이고 화장실을 들락날락 할수 있습니다. 이제 목요일 병신일 보겠습니다. 천간으로는 정재가 들어왔고 또 환경지로는 사지에 놓이게 되는데요. 경제활동에 타격이 큽니다. 이날 미수금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급여 지급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24일 정유일은 어떨까요? 천간으로는 편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병지 환경에 놓이는데요. 이날 부인이나 아버지의 건강이 좋지 않을 수 있고 아니면 이분들이 다른 분들을 간병해야 할수 있는 날입니다. 또 금전운이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이제 토요일 무술일입니다. 천간으로는 정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개수분들께서 쇠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요. 남편이나 자식이 굉장히 든든하게 정신적으로도 의지가 됩니다. 물론 물질적인 의지도 되면 좋겠는데 그것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의지가 된다는 이야기고요. 이제 26일 일요일입니다. 기해일인데요. 천간으로는 편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제왕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고 오롯하게 본인의 고집대로 하루를 보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각 10가지 천간에 대해서 20일부터 26일까지 주간 운세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혹시 상담이나 강의 문의 주실 분들은 위에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문자 주시면 제가 전화 드리겠습니다. 네, 도깨비불 운명학 연구소 많이 검색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 스킵 없이 봐주시면 제가 힘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